What's your name? What? What's your name? Yeah.
길을 걷던 남자들이 자꾸 돌아본단 말아. 너만 빼고 다 아는 걸, 너만 빼고 다 넘볼 걸. I'm your girl, I'm your lady. 내 다리 봐 예쁘잖아, 잡은 치마 입었잖아. 집에 가기 싫어. 스타리그 16강전 경기 만나보고 계십니다. 본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일단 풀리지 않은 그 매듭 이제 풀기 위해서 재경기에 돌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명훈 선수와 정인종 선수의 경기에서 정인종 선수가 2대0으로 정명훈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했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재경기를 만나볼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현우, 정인종, 신대근 단판 승부로 단 두 명만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프로토스가 아예 진출자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 한 명은 올라갈 텐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강현우냐 정윤종이냐 프로토스의 단 한 명 올라가면 그 주모 그 관심도는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토스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둘 다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강현우 선수를 강현우 선수가 정윤종 선수를 잡았고, 정윤종 선수가 신대근 선수 잡고, 신대근 선수가 강현우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세 명 선수가 좀 물린 양상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는 2승을 거둔 선수는 1위로 진출하고, 이제 그 다음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 세 경기는 반드시 갑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안 끝나면 다시 한번 제재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막 웅성거림이 느껴지는데요. 네. 예. 이제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네, 이제 또 간혹가다 나오기도 하는데,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이 강현우 선수의 기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이제 많이 기세가 올라 있어서, 그런 것들로 보면은 강현우가 이제 좀 먼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는데, 저그가 신대근만 아니면 돼요. 근데 그렇죠. 신대근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신대근 선수가 지금 경기 등장했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은 이름을 거론됐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신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대근 선수가 그만큼 유니크한 그런 상황들을 현재 그 옥션 오케스트라 스타리그 내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정말 가장 재밌는, 이 선수는 뭘 할지 모르고 다전제뿐만 아니라 선택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냥 허리를 찌릅니다. 육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공격적인 게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냥 매경기 정말 즐긴다. 그냥 혼자 즐긴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육못을 또 대비해야 되는 것도 진짜 곤란한 상황이고, 어쨌든 그 신대근 선수의 경기는 그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고, 먼저 우리가 만나볼 경기는 이제 강현우 선수와 정윤종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경기 상황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일단 전반적인 상황 이제 체크해 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정윤종, 강현우, 신대근 간의 3자 경기가 되겠는데, 32강전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벨시리전제 돌개발암 뉴커크 재개발 지구를 통해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현우 선수가 정윤종을 잡아냈던 적이 있었고, 강현우 선수는 군단의 심장에서 데토스전 단 1패도 없습니다.
예, 전승을 달리고 있어서 이 프로토스전에서 일단은 강현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냐? 신대근하게 졌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신대근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강현우가 정윤종, 정윤종이 신대근, 신대근이 강현우 이런 뭔가 그 먹이사슬이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삼각형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이 좀 되지 않도록 강현우가 좀 저그를 극복하는 거거나 뭐 정윤종이 프로토스전을 극복하거나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세 명의 선수 경기 준비가 지금 진행됐고 먼저 강현우 선수와 정윤종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강현우와 정윤종 신대근의 경기 중에서 먼저 강현우와 정윤종이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정윤종 선수는 또 바로 앞서서 경기를 펼쳤었기 때문에 약간 지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로토스전이 급속도로 갑자기 약점으로 발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윤종 선수는 강현우 선수를 좀 뛰어넘어야죠.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네. 예, 준플레이오프에서 3패,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3패를 했었고 그중에 2경기가 프로토스전이었습니다. 이 정윤종 선수의 최근에 프로토스전에서 트라우마가 뭐냐면 빌드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이겨도 져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정윤종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오늘 경기 내에서는 강현우를 잡아내면서 군단의 심장에서 대토스전 단일패도 없는 강현우에게 패배를 안겨줘야죠. 자, 어떨지 1경기 강현우와 정윤종의 경기 돌기바람입니다. 3자 재경기 첫 번째 맵이 돌기바람이네요. 굉장히 묘한 느낌에서 5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강현우 돌기바람 돌듯이 오늘 계속해서 맞물리는 경기가 나올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단번에 끝날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윤종은 7시입니다.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정윤종 선수는 한번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제 지칠 수가 있는 상태이면서도 이제 보통 손을 그래도 나름대로 푼 상태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라는 이점은 있거든요. 예, 강현우 선수는 오늘 와서 첫 경기를 하는 거고 정윤종은 장기전을 통해서 손을 풀었어요. 이런 것들도 특히나 첫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 재경기 같은 경우는 단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이 크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단판 상황에서 하지만 뭐 반대편의 강현우의 이점이라는 것은 일단 정윤종만을 일단 처음에 노리면서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고 정윤종 오늘 뭐 테란도 준비했어야 됐고 저그, 토스, 3동족을 네. 다 준비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정윤종 선수는 이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예. 팀원 정명훈 선수까지도 잡고 이 힘든 자리에 올랐는데 이 과정을 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 기회를 마련해야죠. 부담스러운 경기예요 사실은. 게다가 단판이니까요. 그렇죠. 단판. 단판이죠. 네. 단판이기 때문에 더 전략적인 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정윤종 선수가 자유의 날개 시절에는 프로토스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군단의 심장에 와서 현재 또 6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군단의 심장 토스 대 토스전은 정석화되어 있는 빌드가 이렇게 마련되지가 않아요. 예, 이게 딱 체계화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빌드를 썼을 때 항상 맞춤이 있습니다. 근데 정윤종의 스타일은 하나의 빌드를 완전히 그 마스터를 해서 모든 걸 막아내는 게 자신의 그 스타일인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먼저 정찰은 강현우 선수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강현우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유연하죠. 네. 약간 그 강현우 선수의 어떤 찌르기라든가 흔들기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종족 상관없이 강현우 선수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무쌍한데 그게 발휘가 안 되는 게 신대근 선수에게. 아, 네. 그냥 정말 신대근 선수와 붙을 때면 희한하게 그냥 보통 토스가 되는.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그게 신대원 선수의 간모드가 발동돼서이기도 하겠지만 참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 상성. 예. 참 단판지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선수는 사실 김민철 선수도 아니고 이신영 선수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좋은 경기를 했던 뭐 최성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신대근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신대근 선수 이 단판제에서 전략적인 플레이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쓰는 데 있어서 예, 전혀 어떠한 망설임이 없는 선수가 신대근이거든요. 네. 예, 이거는 진짜 뭐 육살라못이 아니라 신대근 빌드라고 이름을 붙여줘도 될 만한 그런 빌드여서 이 신대근 선수의 그런 무서움을 두 선수 모두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첫 경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팬들은 신대근 선수의 육대근이란 별명을 네. 선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감은 좀 묘하네요. 화요일 경기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중계하다가 육대근! 막 이랬었는데 자, 네. 이거 제가 있으면 아마 그냥 막 갖다 붙인다고 했었을 거예요.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예언자죠. 왜냐면 강현우 선수 몰라요 지금. 아예 우주 관문 자체를 못 봤거든요. 오 진 오 봤을까요? 예,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보게 되면 대응은 되거든요. 대응은 되고 근데 또 이게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광자가 입구 열리면 야! 입구 열리면 관문이 많거든요 지금. 예, 모선액이 없어서 정윤종 선수가 이거를 좀 막아내기가 이렇게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예언자를 갔어요. 예언자를 갔는데 그럼 본지 이거 글쎄 이 예언자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얼마만큼 있을까요? 저 이 전진 내에 있는 병력도 그래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래도 관문이 3개인데 그 쿨 돌려서 여기 추적자 2개 생산하게끔 만든 것 자체는 밀어낼 수 있는 역할이 됐어요. 아 이게 모선액이 잡힌 것이 아주 아쉬운 상황이죠. 예, 이게 예언자를 일단은 알고 있었고 이 3관문에서 상대방이 모선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나올 수가 있었는데 모선액이 좀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잡혔던 것이 시간 내곡을 못 써줘서 네. 이득을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좋으냐 당연히 정윤중이 좋아요. 예, 관문으로 앞서는 추적자로 모선액으로 입구 열게 만들고 그 양동작전으로 뭔가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이득 본 게 없이 유닛은 유닛대로 잃었고 예, 조합은 정윤종이 더 좋게 됐고요. 자 일단 그리고 황혼우 위에는 일단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윤종 자 강현우 선수가 병력을 뒤쪽으로 완전히 빼는데요. 이거 정윤종이 이 수정탑이 만약에 파괴가 안 됐으면 예, 저기서 병력 소환해가지고 한번 공격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 강현우 선수의 플레이는 좋고 상대가 우주관문으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잡혔고 이후에 이제 앞마당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뭔가 이게 로봇공학 시설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강현우가 그런 역심리를 좀 노리는 그런 암흑기사요. 네, 지금 접한다는 역시 강현우답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무난히 가면 힘들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심리를 딱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하고 할 때쯤에 이 관측선이 나오기 전 타이밍에 암흑기사로 찌르는 플레이 분명히 반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서 정윤종이 만약에 센스가 있다면 그냥 예언자 한 기를 추가로 찍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앞마당을 안 가져갔다는 것만 알게 되면 안전하게 그냥 로봇공학 시설보다는 예언자를 하나 찍어서 수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볼까요? 일단은 정찰을 가고 있고 보냈는데요. 저게 환상불사조로 가서 확인하는 게 지금 중요하긴 한데 이미 이게 애매합니다. 타이밍이 이제 로봇공학 시설 짓고 있고 문제는 가서 보더라도 재련소라든가 광자포라든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됐어요. 자, 연결체를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바로 암흑기사를 누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소환돼서 출발합니다. 그래도 보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고 언덕에서 역장으로 버틸 네.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건 앞마당에 일단 모선액이 없기 때문에 연결체를 또 추적자가 와서 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입구를 역장으로 막기 때문에 앞마당에도 조금의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도 이렇게. 가장 최악은 정윤종 선수가 막아도 연결체가 날아가고 막는 게 최악이거든요. 네. 돼요, 이거는. 네. 암흑기사가 막으면 자, 막으면 예언자 예, 딱 좋은 타이밍에 예언자 나와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암흑기사 마저도 암흑기사가 뭔가 반전을 꿰었어야 되는데 현재 단계까지는 정윤종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자 정윤종이 일단은 암흑기사를 견뎌내면서 다시 한번 병력들 모으고 앞마당 활성화 준비.
상대방의 기지를 보고 황혼이에만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병력 싸움으로 가서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과감하게 우주감은 두 개 딱 올려주는 판단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상황은 이대로 흘러갔을 때는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과감한 그런 수를 좀 던져줘야 되는 것이 강현우입니다. 자, 강현우 선수가 그런 선택을 할까요? 역시 서로 간의 정찰.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죠. 양 선수였던 스타일이 녹아드는. 그러니까 이 정윤정 선수의 장점이 뭡니까? 예, 저그의 철벽의 김민철 선수가 어떤 수비 능력이 뛰어나듯이 프로토스에서 정윤정 선수가 그런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물 흐르듯이 상대가 어떤 것을 시도하든 간에 잘 막아내면서 역으로 공격하는. 근데 반대로 강현우는 변수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데 서로 잘 어우러지고 있는데 수비가 더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아, 12시나 이런데 예, 몰래 그냥 건물을 딱 지어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12시에 그냥 몰래 연결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강현우. 오히려 우주관문보다는 그냥 멀티를 가면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환상불사조로 내 체제를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좀 본진에 짓기는 힘들어요. 바깥 지역에 짓는 게 가능한데 두 가지 판단 중에서 몰래 멀티라는 수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정윤정 선수도 거기에 대한 수를 한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시 바쁘게 뭐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쫓아다닙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야, 정윤정 어떻게 해서든지 강현우 선수가 판을 뒤집기 위한 변수를 끊임없이 만들려고 뭐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고 던질 때마다 막히고 있어요. 지금 던질 그리고 때마다. 최근에 조성호 선수에게도 몰래 확장 때문에 졌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더욱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정윤정이거든요. 자, 확실히 12시 체크 일단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현우. 9시는 그냥 대놓고 가고 있고. 네, 뭐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보이네요. 이게 이렇게 계속 앞서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물론 토스전이 또 한방 싸움이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변수가 있긴 한데 지금 굉장히 정윤정 선수가 많이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사단 기록 보관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정 7시. 이 최근에 추세 자체가 불멸자와 이 아카이브, 고위기사나 이런 집정관 위주의 조합을 하면서 환상불사조로 꾸준히 정찰을 하고 로봇과학지원소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폭풍함을 찍어주죠. 양 선수 모두 최근에 그런 추세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땐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고 업그레이드 우위인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 정윤종이고요. 자, 그래서 01업을 먼저 찍어놓는데 성공했고 이제 돌진 강현우 선수 준비. 네, 정찰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네요. 정윤종 선수. 양 선수가 역시 고위계사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에 몰래 건물만 사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몰래 우주감은 두 개를 짓고 거기에서 불사조를 몰래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오는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정윤정 선수의 그런 꼼꼼함 때문에 상황이 더욱더 굳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예언자도 곳곳에 지금 떠 있는 상황이라. 자, 강현우 선수도 이제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상황을 마련합니다. 네, 문제는 강현우 선수가 먼저 성공을 펼칠 수 없다라는 게 참 힘든 점이죠. 거기에다가 이 상태로 지속이 됐을 때 업그레이드도 정윤정 선수가 한 단계 더 빠르게 완성이 될 수가 있어서 주도권 자체가 지금은 정윤정 선수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에 주도권도 가지고 있어요. 상대 멀티가 제이 멀티 하고 있네. 내가 업그레이드 빠르니까 한번 타이밍 잡아보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윤정의 네. 트레이드 마커 나오고 있습니다. 분광기로 흔들면서 상대방의 자리 잘 못 잡게 하고 내가 유리하게 싸우기. 지금 또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서 강현우 선수는 여기에서 기회이자 이게 경기를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이것을 정말 정말 아트하게 잘 막으면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막았을 때는 거기에 실린 그 유닛들도 있고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강현우의 그 반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공격의 칼을 빼들었죠.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죠, 지금 정윤정. 광자포가 있다라면은 더욱더 막기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게 자원과 모든 측면에서 밀렸다 보니까 몰래 확장을 하다가 취소했던 자원도 있고요. 네. 따라가는 입장에서 광자포를 건설한다라는 것은 사실 견제가 안 왔을 경우에 게임을 그냥 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광자포를 지기 힘들었어요. 본진 내려서 병력이 좀 나뉘게 만들었을 때
이들을 보겠다 이거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쪽 좀 막혀도 지금 모선에게 적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빨리 와서 본진에다가 광자가 추적 걸고 이거 만만치 않아요. 야 이거 소환되는 광전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닛 나누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들어오거든요. 못 갑니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시간 왜곡도 있고요. 지금 정윤정 선수는 모선에게 빠져 있어요. 네, 그래도 암흑기사를 소환하면서 나름대로 잘 막아줬고 지금은 나가면 안 돼요 지금. 강현우 기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강현우 선수 예 물론 이건 진짜 힘든 경기지만 본진 지역에 관문이 다 깨지지가 않았잖아요. 기회가 아주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쪽 견제가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들어가나요 지금? 막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정현종도 진짜 집요하게 노려줍니다. 상대방의 빈틈을. 그리고 정현종 선수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네. 계속 재다가 일단 폭포 직전감이 많아요 정현종. 근데 직전감이 주영이 올라왔는데 좀 많이 맞았는데 힘으로 그냥 뒤에 광대사 뒤쪽에 광대사 도착. 이거 물량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자 올라옵니다만 일단은 불멸자로 버팁니다. 한 번 고소한다면 막아내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이번 전투는 그래도 잘 버티면서 인구수 비슷하게 맞추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강현우. 이게 말 그대로 좀 버티는 어떤 상황일 뿐 이게 한타 전투를 펼치고 나서 뭔가 이득을 가져갈 수 소환됐어요 지금. 예, 강현우 본진, 강현우가 오히려 정윤주의 본진. 자 그리고 지금 일꾼 숫자가 20개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경력은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상황이 진짜 또 애매하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정윤종이 추가적으로 확장을 가져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도 정윤종이 좋긴 좋은데 왜냐하면 거신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윤종이 추가 확장을 가져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강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의 타이밍이 좀 존재하거든요. 네. 거신이 쌓이기 전 타이밍 그 타이밍을 지금 노려주는 생각이고 이건 좋아요 이런 거는. 하지만 정윤종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 지금 여기저기 그냥 난리 났는데 이러면서 어떤 공격적인 면보다는 숨 고르면서 멀티를 지금 선택했고요 강현우 선수는. 자 이쪽 지역의 일부 건물들을 파괴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근데 이게 문제는 거신이 조합됐을 때 이게 얘가 달라집니다. 거신이 뭐 한두 개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쌓여버리면 이거 강현우 선수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정윤정 선수의 특색이죠. 이게 원래 약간 좀 공격적인 선수 같았으면 아까 거기서 계속 소환해서 밀었을 텐데 정윤정은 그러면서도 딜을 바라보고 로봇공학 시설을 두 개를 지어놓으면서 거신 생산 체계를 미리 갖춰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제 적당히 한번 들어가 보다가 그냥 안 들어가도 되겠다 무리하지 말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근데 거신으로 넘어가면서 인구 숫자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일단 강현우가 꽤 많이 지금 인구 수를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강현우 선수가 거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따라가면 또 늦어요. 거신이 한두 개일 때 불멸자가 많은 뭐 이점을 살려서 밀거나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강현우 선수가 뒤집을 기가 이미 넘어섰어요 그 시간대를. 예, 폭풍함이 있어야 됩니다. 폭풍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거신이 이제 숫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집정관과 광전사가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불멸자와 고위기사만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남은 병력들이 다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상으로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자, 또다시 올라가 준비하는데요. 인구수를 급격하게 맞춰줬습니다. 강현우. 네. 이제 정확한 포지션을 잡고 싸우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사이닉 폭풍이 얼마나 큰 변수를 만들 수 있지는 사실 의문이고요. 네. 이거 거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 아래쪽으로 돌아 나왔는데요. 바로 이쪽 지역으로 광전사를 먼저 침입시킵니다. 싸우자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윤정 선수가. 믿을 건 고위기사의 힘밖에 없다. 자 지금 거신은 대박이에요. 거신 무고 탔어요. 거신 한번 무고 탔어요 방금. 야 근데 폭풍 무고를 굉장히 많아서 무고 타가지고 네. 그래도 이게 거신이 뒤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거신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밀리는 그림이네요. 뒤에서 이제 불멸자가 남아있습니다만 불멸자 2기 또 소환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강현우도 전투 너무 잘합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게 저도 이상하지 않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싸운 게 대단해요. 사실은 강현우가 전투를 정말 잘했고 네. 정윤종은 거신을 살짝 실수를 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만한 그런 기회가 생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몸이 완전히 풀렸죠? 결국 정윤정 선수 이제 인구 숫자 50 이상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편 본진 진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도, 예, 이거 뭐, 물론 이제 정윤정 선수가 정말, 경기를 잡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버틴 강현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이미 맞붙어 봤었던 입장에서 강현도 선수 이 경기를 이 경기를 잡아야 됐던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신대근 선수를 만나야 되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내주면 안 되는데, 정윤정은 오늘의 과정이 이 그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정윤정이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팀원님 지금 뭐 정명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낸 이후에 그것을 바탕 삼아 이번 경기는 뭐 승리를 장식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예, 초반부터 이 상대방의 의도를 좀 파악했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정윤주 선수가 정명훈 선수에게 얻은 그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멋진 경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윤정 선수 뭐 연패가 좀 이어지고 있었던 코스전이었는데 이번에 강현우 선수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연패를 끊고 이제 이 경기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윤정 선수, 일단 강현우 선수는 약간 얼떨떨한 상황에서 도쿄는 정윤종에게 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좀 단판이긴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경기들을 펼쳤죠. 정윤종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어김없이, 야, 역시 정윤종은 참 뭐래도 다 막아 라는 느낌을 주는 플레이를 했고, 강현우 선수는 끊임없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변수를 만들려는 여러 카드들을 계속 찔러 넣었는데도 막히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정윤종이 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윤종 선수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이 경기까지 승리를 따내게 된다면 C그룹 조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이거 디펜딩 챔피언의 그 힘을 볼 수 있는 장면들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C그룹에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기대를 받고 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었던 것이 강현우였죠. 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정윤종이 분명히 이를 갈았을 것이고 그런 결과물이 방금 그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경기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 정윤종 선수와 신대근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누차 말씀드렸던 신대근이 단판제에서 얼마나 껄끄러운지는 뭐 프로리그 경기에서도 정윤종 선수가 만나봤을 테니까 충분히 알 거고, 워낙 신대근이는 뭘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경기 끝난 1경기 끝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색깔이 분명한 선수죠. 더군다나 네. 상대의 어떤 그 실력 그래프가 이제 그냥 고만고만할 때는 신대근 선수도 고만고만하게 해요. 근데 강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뭔가 뻥튀기 되듯이 오늘 정윤종 선수가 꽤 강해졌거든요. 네. 아, 과연 이 신대근 선수의 움직임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신대근이 지금 들어와서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경기 정윤종 선수와 이번엔 신대근 토스 대 저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세 경기, 이 경기가 돌아왔습니다. 정윤종 선수와 신대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판대에 있어서 가장 껄끄러운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대근이 등장합니다. 예, 정윤종 선수가 이미 한번 신대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고 자신이 어쨌든 간에 최근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이 대저그전이거든요.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됐을 때 예, 이제 진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꼭 이 경기를 승리를 거두고 싶을 것이고 이 신대근 선수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죠. 예, 자신도 승리를 거두면서 남은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정윤종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는 신대근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경기에서 정윤종이 승리를 따내면서 1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번째 경기 벨시르전 들어가 보겠습니다.